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플입니다. 네. 스냅무비 다들 다운받으셨어요? 네. 네. 일단은 스냅무비가 뭔지 한번 실제로 촬영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이 나오실 거예요. 우리는 어플이 저게 아니에요. 네. 이 진로르기 아니야? 진로르기 많이 뵌 분이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언제 갔어? 고구마 사 뭐야? 둥글레요, 둥글레. 네. 자, 이건 이제 저희 내용은 이제 저희 남미 갈 때 후원 금액을 모은다고 이제 농빈 이제 초록 마을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둥글레 농장 체험 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침 저희가 양평역에 있거든요. 그 양평에 있거든요. 양평역에 도착한 것부터 마지막 둥글레 캐는 전 과정을 3초씩 짧게 짧게 모아서 하루 동안 찍은 거예요. 끝날 때마다. 근데 지금 이게 총 보면은 27초 정도거든요. 되게 짧은데 내용 요약이 잘 돼 있죠. 네. 사람들이 사실 긴 거 안 보잖아요. 1분 넘어가면 진짜 친한 사람이야 궁금한 사람이나 봐주지 안 봅니다. 30초 내외로 딱 필요한 것만 하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스냅무비라는 어플이에요. 스냅무비 메이커 유료회는 유료. 제가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스냅무비. 네, 노인. 요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비 이렇게 안 나오면 실비 크게 들어. 요거 파란 색깔. 파란 색깔 안 나와. 없어. 그거 보이는데 그거 했는데. 네. 안 보이니까 미리 받아놔서 그런가. 아까 좀 언제 들어왔어? 뭐 살아있어? 스냅 뭐 없어. 봐봐 이 스냅 무비 왜 숨어버렸대 이거. 아, 비디오 쇼. 자, 이 화면 나오시면 이거 설명이니까 오른쪽으로 쭉 넘기시고 보셔도 돼요. 시작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스냅무비 찾지를 못하는 웹사이트. 자, 여기까지 화면 나오면 일단은 다른 분들도 기다려 드릴게요. 스냅무비요? 찾지 저기서 찾으세요. 자, 찾지를 못 해요. 호두 건데도 어디 들어가서 안 나. 숨었어요. 네, 찾았어요. 여기 떠 있어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저 이거 시작하게 누르신 거예요. 자, 안 되신 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죠? 네. 자, 시작하기 누르래? 시작하기. 튜토리얼입니다, 앞에 건. 넘기시고. 자, 여기 보시면 16:9, 1:1, 9:16, 요 화면 비율입니다. 네. 저희는 가장 무난한 가로 화면 16:9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찍는 화면이 나오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숫자가 보이시죠? 위아래로. 이게 찍는 초예요. 1초짜리도 있고, 2초짜리도 있고, 저희는 3초짜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찍어보고. 제가 감히 예상하는데 영상은 전부 카메라 들고 있는 사진만. 자. 저는 여러분들 전체를 찍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주황색깔 화면이 돌아가시죠. 그 화면 동안 3초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클릭이에요? 3자 이걸 누르는 거. 3자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그 3초 동안 내가 화면을 움직이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누르고 3초. 네. 여러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포즈를 좀 취해주세요. 전부 다 카메라만 들고 계시네요. 자, 제가 포즈 취하겠습니다. 3분이 이게? 3분? 3초! 3초!
아니에요. 클릭하시면 주황 색깔로 변하는 도안만 찍히시는. 아, 그리고 이제 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보시면은 클릭하면은 돌아가죠. 이때 동안 뭐 좌우로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 몇 번 찍어야 돼요? 몇 번? 아, 이거요? 그 옛날 버전이신 거예요. 업데이트 하세요. 네, 이게 지금 지금 밑에 하단에 보시면 내가 찍은 초가 나오죠. 21초 나옵니다. 네, 그 21초. 27초까지 한다고 그랬죠. 그 정도까지 30초 내외니까 3시 때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네. 앞에만 찍지 마시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똑같은 사람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셀카도 되는 거 아시죠? 셀카 위치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좌우 반전 이게 이제 화면 반전이 있어요. 왼쪽 상단 왼쪽 상단에 카메라하고 이렇게 돌아가 있는 표시 보이시죠? 다 나와 다 찍어서 다음 걸로요. 자, 네 여러분 열심히 촬영하셨죠? 이제 한번 이제 연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카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거 보고 드시면 안 돼요. 본인 거 보고 드시면 돼요. 자. 이 음악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자, 다 되셨으면 우측 상단에 X 눌러주시면 돼요. X. 자, 우측 상단에 아니요, 여기까지 나오셨으면 됐고 아까 촬영하시다가 그만하시고 싶으면 우측 상단에 X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다들 이 화면까지 나오셨어요? 네. 자, 보시면은 자, 집중 그만. 네, 본인 얼굴 나중에 많이 보시고요. 지금은 저 집중해주세요. 자, 세 개 하시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뭐 나옵니까? 영상 목록, 두 번째 배경음악, 엔딩 문구. 요 세 가지만 해도 촬영의 퀄리티가 어떻게 팍 높아져요. 자, 첫 번째 영상 목록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내가 찍었는데 순서를 바꾸고 싶다. 네. 뭐 노를 찍었는데 그걸 먼저 시작하고 싶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클릭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 순서대로. 그럼 제일 상단부터 1번, 2번, 3번 샷이 나옵니다. 필요 없는 거 지울 수도 있겠죠? 뭘까요? 휴지통. 네. 휴지통 하면은 삭제하시겠습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서를 조정하실 수 있다. 휴지통을 어떻게 꼭 누르는 거예요?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살짝 눌러서 오른쪽으로 살짝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자, 다 되셨으면 V 체크. 네, 그리고 내가 편집했던 순서가 다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요거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순서를. 아까 첫 번째 찍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 쭉 내리.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 자, 휴지통 누르면 없어집니다. 자, 두 번째 배경음악인데 소리가 나와요. 조금 휴대폰 소리 미리 점검해 주시고요. 여기 약 30분 정도 계시니까 한꺼번에 하면 너무 시끄럽습니까? 배경음악. 자, 여러 가지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클릭을 해보세요. 자, 소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스피커 모양 있습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소리 나옵니다. 네, 소리 줄여주세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 하나만 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클릭해 보세요. 근데 이 소리는요, 내가 원하는 그거 하시려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아이템을 구매하셔야 돼요. 근데 아니면 이 핸드폰에 저장된 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아, 저장된 게 또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은 뭐 하는 영업만하고 체크해요? 네,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오르시고요. 체크. 자, 체크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남은 거 엔딩 문구 가보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보고 하실게요. 첫 번째, 지금 날짜 및 시간 있고 직접 문구 입력 있죠? 날짜 및 시간은 그냥 그 촬영한 기준으로 해서 뭐 몇 월 며칠, 몇 년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문구 입력하시면 내가 원하는 걸 클릭하실 수 있어요. 적으실 수 있어요. 뭐 어디 어디 놀러가서 누구누구와 함께. 그럼 날짜는 어떻게 하냐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다 날짜 적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직접 문구 입력에다가? 그렇죠. 날짜를 정하네. 날짜는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적고 싶어. 위에 있는 날짜 몇 시간은 뭔? 그건 날짜만 나오는 거예요. 그 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이중 나오잖아. 위에도 나오고?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적으면 돼요. 체크한 거. 이제 색깔도 바꿔보시면 됩니다. 5월. 자, 다 하셨으면 뭐 누르면 될 것 같습니까? 체크.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 하셨으면 체크까지 하셨으면 여기 상단에 재생 버튼 있죠?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나와요, 내가 했던 게. 상단에 재생 버튼? 자, 여기까지 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기 아니 여기. 그거 하시고 밑에 V 체크 하셨어요? 그거 했죠? 그거 말고 제일 밑에. 그 밑에. 그러니까. 야, 이러면 5월 15일. 그럼 이제 스승이나 기념. 스승이나. 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동선은 안 나와요. 배경음악밖에 안 나와요.
기념을 받은 거예요. 소생을 기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체크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이 체크. 거의 했죠. 색깔을. 색깔도 하시면 돼요. 마지막 하단 보기 어, 그 다음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재생 한번 해요. 레지스터하고 이바 비디오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다 보셨죠? 어때요? 재밌어요. 엔딩 문구요? 제일 밑에 V 체크 하셨어요? 엔딩 문구 안 나오는데. 엔딩 문구. 자, 그러면은 엔딩 문구 화면을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다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여기 밑에 요 인코딩까지 다 하고 볼게요. 그러면은 자 다음. 자. 다음 보시면 여기 아까 우리 봤던 것들이죠. 조금 느낌을 또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밝게 해줄 수도 있고요. 동영상 자체를 빈티지 느낌도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자, 요거 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완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뭔가 변환하고 있다, 여기 표시 나오시죠? 네. 여기까지 같이 진행해 볼게요. 음성 변환 좀.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까 살짝 미리 보게 하니까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뭔가 이미지보단 다른 느낌이죠. 옛날에 왕따는 이름이 하나도 못 봤어요. 우리 왕따가 뜻이나. 케빈 대통령도 못 봤어요. 지금 키스카도 못 봤어요. 자,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인코딩하는데 걸리는데 이거는 되게 빠른 편이에요. 이 정도면 원래 영상 인코딩하는 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뭐 20분 넘어가는 정도. 괜히 해둘 수 있어. 그렇지. 자, 저는 빨리 됐죠. 저는 세 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자, 갤러리 이제 들어보세요. 하시면서 갤러리 들어가면은 이제 또 생겼을 거예요. 여기 스냅무비라고 또 생겼습니다. 또 폴더 아까 포토몬도처럼 자동으로 생겼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공유하려면 뭘 찾아야 되죠? 각바에 찾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갤러리까지 들어가보시면 돼요. 네, 나오셔가지고 일단 나와요. 네. 일단 갤러리로 들어가세요. 갤러리 들어가서 갤러리에서 스냅으로 들어가서 딱걸 찾아라. 그렇죠. 정확하네. 정말 딱걸이 안 나면 오리발. 오리발 안 나. 그러면은 이게 동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차지하는구나. 작업이 복잡해요.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 이거 F 이거 누르는 걸 다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완료됐다는 거. 완료됐어요. 나가고 나가서 갤러리를 봐야되나. 네. 종료하겠냐? 종료. F 해야지. 자, 갤러리 들어가셔서 아까 페이스북 도신권 유보자 센터에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갤러리 들어가서
슬램 무비. 아, 음악 좋네. 누굴게. 슬램 무비 들어갔죠. 자, 그룹 공유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모 계시는 분들 같이 또 봐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해도 돼요? 용량을 많이 잡아 먹는 거 아니에요? 동영상 큽니다. 용량. 그러니까 원래부터 크고 이게 저기 SD 카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셔도 되고 또 올리시고 또 지우셔도 돼요. 왜냐면 거기 가서 내가 보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거기서 또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굳이 내 폰에 담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넘쳐가지고. 엔드라이브가 안 들어가. 그것도 제가 나중에 오늘 시간 되면 또 올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요. 전체 보시고 일단. 자, 다들 게시해 주셨습니까? 네. 자, 그럼 또 넋 놓고 계시지 말고 좋아요, 댓글 주세요. 안 풀고 필요 아니에요. 나오세요. 네. 반찬이 자, 올리신 거 하나씩 볼게요. 많이 뵌 분들이 또 여기 나오시네.
그 우리로 흐르는 음악이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못 찾았겠지. 내가 못 찾았을 뿐이고. 느낌이 어때요? 좋습니다. 네, 짧은데 뭔가 좀 느낌 있어. 음악도 되게 중요한 것 같죠? 자, 다음 분과 한번 볼게요. 자, 네, 신태묵 선생님 거. 어, 또 다른 느낌이에요. 선생님, 아, 이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해서 그런가? 손으로 하시면 돼요. 위치가 어딘지 알겠어요. 제가 감히 처음 뵙지만 어디 계신지 알 것 같아요. 그 과정 뭐죠? 처음 이사했어요. 맞아요. 녹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먹으려고. 네, 아, 여기 또 진땀 빼는 줄. 네, 다음 분 것도 보겠습니다. 자. 정말 한 곳에서만 열심히 찍어주는. 자, 그 다음에 네, 이것도 듣겠습니다. 윤장훈님. 마지막에 전부 다 이렇게 다 폰 들고 계세요. 전부 다 이렇게. 아니, 다 각각 다 찍, 다르게 찍었는데 영상을 다 갖고 있겠죠. 지금 네 번째 영상을 보고 있는데 다 같은 장면이에요. 자, 여긴 또 어떤 장면이 나올지. 감히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찍을 때 사람을 집중시키고 찍는 게 좋아요. 쳐다보세요, 여기 찍습니다, 이렇게. 그거 하나 팁입니다. 자, 구병호 선생님 것도 보겠습니다. 구병호 선생님 유명한 분이네. 야, 역시 잘 찍었다. 네, 이분도 어디 계신지 아실 것 같아요. 많이 안 움직이셨네요. 오른쪽 제일 뒤쪽에 계시네요. 네, 다 나옵니다. 왼쪽, 왼쪽. 네, 어디 계신지 아실 것 같아요. 왼쪽, 저기. 출석 체크는 이걸로 됩니다. 자, 정말 정직하게 본인의 자리에서 다들 찍으셔서. 왼쪽 뒤에네. 네. 자, 이렇게 찍으니까 느낌이 또 괜찮죠? 간단하게. 네. 그래서 가족들끼리 또 모임하셨을 때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손 흔들어 보라고 하면서 찍으면 좋습니다. 최장 27분이에요? 네, 보통 30초 내외로. 30초 내외로. 길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화면은 30초씩 좀 크잖아요. 네. 그거는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그거는 개인 카메라 화질. 그런 화질로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페이스북 공유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제 SNS 강사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실 거면 유튜브를 꼭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계 가장 동영상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유튜브예요. 자, 앞으로 동영상 컨텐츠 많이 이용하실 거죠? 네. 그러면 저장도 중요하겠죠? 왜? 내 데이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찍고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갤러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러리. 아까랑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닭발 찾아주세요. 각자 폰에서. 아까 그 스냅무비 동영상. 네, 지금 스냅무비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볼 겁니다. 신기하다. 자, 닭발 찾는 거 각자 폰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찾아주세요. 안 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자, 닭발 찾아주시면
아까는 저희가 페이스북을 찾았죠. 지금 뭘 찾냐면 여기 빨간 색깔 요거 유튜브 요거 찾아주세요.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자, 유튜브 다들 찾으셨죠? 자,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 화면 나오실 거예요. 뭐 와이파이에서만 공유하시는 거 나오시는 분들은 잘 읽어보시면 그 업로드를, 왜냐면 동영상이니까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와이파이에서만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와이파이에서만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와이파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안 올라갑니다. 그 다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모든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고요. 자,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자, 폰 놔주세요. 화면 보세요. 접어주세요. 제 카톡에 동영상을 미리 볼 수 없습니다. 길어서 그래요. 나중에. 자, 저 집중해 주세요. 폰 꺼주세요. 폰 꺼주시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목, 설명,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태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를 잘 아셔야 검색을 했을 때 내 동영상이 잘 나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제목이에요. 제목도 포함이 돼요, 검색에서. 왜냐면 사람 검색할 때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강의한 걸 다 보고 싶다. 각자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뭐 실습, 뭐 스냅무비 실습 이런 식으로 그때 맞게. 지금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김성종의 뭐 도시인권 유모자센터 강의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되게 중요하고 설명도, 자, 동영상을 클릭을 했어요. 근데 설명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클릭했을 때 하단에 나와요. 하단에.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랑 날짜, 장소, 유카워치에 있는 거랑 어떤 게 더 신뢰가 갑니까? 당연히 있는 게 신뢰가죠. 적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적으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있고 없고가 되게 크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개인정보 보시면은 요거는 다들 아시겠죠. 이 동영상을 공개를 하겠느냐, 뭐 미등록, 이제 링크가 있는, 이제 링크가 나오거든요. 이거 올리면 그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하겠느냐, 나만 보겠느냐. 자, 근데 여기서 저희는 SNS 강사죠.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자동적으로 나는 오픈할 것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 자체도 어떻게? 뒤로 숨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필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건 모두 다 찍어서 올리세요. 왜? 나는 오픈될 행동만 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 습관으로 들여주시는 게 좋아요. SNS는 그거 장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자, 공개하시고요. 제일 마지막 태그입니다. 태그. 태그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뭐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고 요즘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태그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와 이 동영상이 관련된 태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치킨을 검색을 해요. 치킨. 그럼 사람들이 어떤 걸 연관 검색으로 많이 할까요? 뭐 치킨, 뭐 후라이드, 양념통닭, 뭐 이런 식으로 야식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할 거겠죠. 그런 단어들을 내가 여기다가 다 적어놔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같이 걸리는 거예요. 내 동영상이. 그게 태그입니다. 그래서 많이 적어 주실 수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건 스냅무비죠. 그럼 당연히 스냅무비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거고 구분은 쉼표로 하시면 돼요. 쉼표로. 그 다음에 뭐 동영상도 될 수 있겠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SNS 이런 식으로. 샵은 필요 없는데요. 샵은 필요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위에서부터 채워볼게요. 뭐 제목부터. 자, 채워 보시면은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 뭘 채울게? 위치 포함은 어떻게 해요? 밑에 위치 포함. 어디요? 밑에 그냥 위치 포함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태그 밑에 위치 포함이 나오고. 위치 포함. 자, 이렇게 다 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종이 비행기 모양 보이시죠? 그거 하시면 이제 업로드가 돼요. 종이 비행기 모양. 예. 이게 잘 보시면은 오늘 실습하시는 가운데 약간 위치들이 비슷비슷하죠? 뭔가 내가 다 확인했을 때는 우측 상단에 보면 V 모양 체크나 이런 것들이 꼭 있습니다. 자, 날려 보내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날짜 장소 보니까 뭐예요? 네? 날짜 장소 네. 내용. 아 내용. 그거 그냥 편하게 업로드 됐다. 6화원치. 자, 혹시 내가 종이 비행기를 날렸는데 계속 안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은 설정이 지금 와이파이에서만 올린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거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도 지금 와이파이에서만 올리게 돼 있어서 계속 0%죠. 그러다가 와이파이 환경으로 바뀌면 올라가요. 잡은 거. 근데 지금은 실습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에서 뭘 하냐면 여기 우측에 보면 땡땡땡 세 개 보이시죠? 점 세 개. 이게 설정입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거 보시면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설정 들어가 볼게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일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 어떻게 들어갔냐면 여기 들어가서 설정. 그 화면 어떻게 들어가요? 안 나오시면 일단 보시기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그러면 모바일 데이터 사용 제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 클릭돼 있으시면은 이제 와이파이에서만 동영상. 그게 누르면 와이파이만 되는 거. 아,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모든 데도 요 이제 요거는 그거 재생하는 거. 재생하는 거. 동영상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거 아니에요?
볼 때 내가 와이파이에서만 보겠다. 그거 눌러놓는 게 나은 거. 눌러놓으면은 이제 와이파이에서만 동영상이 재생되는 거예요. 자, 저는 체크 안 돼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업로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와이파이 상태에서만 업로드 돼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네트워크에서 하면은 내 데이터도 되고 와이파이도 되고. 자, 이거 해볼게요. 체크하고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죠 지금. 이제 데이터로 쓸 수 있게 했으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요거 나오신 분들 중에서 모든 데이터를 하셨던 분들은 이거 없으실 거예요. 이 과정이. 네. 자, 다시 한번 네, 여기 설정에 설정 일반 그리고 업로드 내가 올리는 거야. 모든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름 나오고 성이 나오면 모든 네트워크 그렇게 하시면 바로 올라가실 거예요. 사장님 내가 나 아까 그 와이파이 화면 많이 했는데 자 지금 이제 다들 올리는 중이나 올려지셨죠? 자 확인하는 거 볼게요. 아까처럼 바로 동영상 목록이 있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일 홈화면에서 여러분들 유튜브 어플 있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클릭해 볼게요. 자 이 화면 나오셨나요? 자. 자, 유튜브는 구글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께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했잖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 여기서 요거 사람 모양 보이시죠? 요거 얼마나 동영상 자 여기 지금 유튜브 어플 클릭하시면 첫 화면이 요겁니다. 요거 여기서 우측에 마지막에 사람 모양 없는 사람 있어요? 자 일단은 보고 따로 봐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업로드 눌러보시면은 내가 했던 동영상들이 나와요. 자 안 되시는 분